야, 콧구멍, 소개팅 나갈래? 뭐? 사랑은 운명처럼 다가오는 거야. 에? 현대무용 하는 애들인데. 잠깐, 운명에 도전해보고 싶어졌다. 그냥 옛날에 싸웠던 얘기나 한번 해볼까 함. 콧구멍맨은 의리 나봐. 당시 소개팅 멤버는 이러했다. 주선자, 콧구멍맨. 그리고 내 만화에 아주 가끔 나오는 군인. 에이요. 그런데 뭐야, 둘이 안 친해? 그렇다. 그들은 같은 학교였지만 서로 얼굴만 아는 사이였다. 어쨌든 우리는 들어가기로 했다. 자, 들어가자고. 그래, 일단 가자. 안녕. 반갑다. 드디어 풋풋한 소개팅이 시작되고 분위기가 달아올랐을 그때. 그때 확 하고 막 나타나는데. 그곳에서 콧구멍맨은 쌉캐리를 하고 있었다. 그때 내가 마치 마치 제발. 그런데 마치는 2월 아니냐? 이야, 이 새끼 마치가 몇 월인지도 모르네. 대부분의 남자들은 공감하겠지만 남자는 여자들 앞에서 자존심이 2조 7천 억배쯤 세진다. 뭐래 자식아, 콧구멍만 커다려가지고 누구처럼 마치를 모르진 않아. 저기 우리 이제 다 먹었는데 PC방 갈래? 까트하자. 그리고 PC방을 갔는데 이 새끼는 아이디를 마치로, 이 새끼는 아이디를 허벌 콧구멍으로 함. 결국 소개팅이 끝나고 맞짱뜨기로 함. 야, 너 좀 이따 나와. 넌 뒤졌다. 저 뭐던가. 싸움 좀 하냐? 너네 진짜 왜 그러냐? 야, 너는 내일 모레 연극 영화과 면접 보는 애가 싸움하다가 상처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 아, 나 필요 없어. 야, 쳤어. 결국 그들의 싸움은 콧구멍맨의 패배로 끝이 났다. 야, 너 괜찮냐? 살아 있는 거야? 너 왜 얼굴을 안 때렸어? 너만 엄청 맞았잖아. 그 녀석. 어? 내일 모레 면접이라며. 그리고 저 새끼는 네가 얼굴 안 때리는 거 알면서도 네 얼굴을. 됐어. 아무 일도 없었다. 야, 너 이런 의리 넘치는 자식. 너 그렇게 진짜 멋진 놈이야. 얼굴은 때리지 않는다라는 전설을 남기게 된다.